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11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5월 10일 상한가 급등주 테마주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어떠셨나요? 와, 오늘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5월 10일만 같아라. 예, 오늘만 같으면 저 조만간 빌딩 올립니다. 이야, 진짜 오랜만에 주식 또 선물도 나름대로 반등이 세게 했어요. 그쵸? 선물도 반등이 세게 했고 주식도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장중에는 보통 7% 이상 올라온 종이 한 6~7종목뿐이 안 됐는데 장 끝날 때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올라오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미국장이 계속 압박을 받고 있죠. 그죠. 금리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이 미국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장 아주 강하게 잘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수익을 못 냈다고 그러면 진짜 고민을 한번 많이 해보셔야 돼요. 오늘 종목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시장도 좋았습니다. 자, 일단 선물부터 한번 보죠. 자, 선물 차트부터 한번 보고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물론 플러스로 돌아서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장 중에 저가가 지금 3.4%까지 빠졌거든요. 쫙 빠졌다가 꼬리 달고 올라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의미가 뭐냐면은 꼬리 달고 올라온다는 얘기는 반등의 의미가 있어요. 그쵸? 항상 보면 꼬리 달고, 아, 여기는 오늘은 별로 안 보이네. 보통 꼬리 달고 올라오면은 그 다음날 대체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는 이렇게 상방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도와줘야겠죠. 오늘 움직임 아주 좋았습니다. V자로 올라왔죠. V자로 올라왔습니다. 분봉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 아주 단순하죠. 지금 보시면 아주 단순해요. 자, 쭉 장중에 밀리다 저점에서 바로 튀어 올라서 여기서부터 쭉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는 방법 아시겠죠? 자, 주식이 이렇게 꼬리 달고 올라오면 여기서 지금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는 타이밍이 아마 이때쯤부터는 매수를 하셨어야 돼요. 점심시간서부터.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계속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여기서부터 점심시간에도 매수해가지고 수익이 났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추세도 여기서 계속 하락하다가 반등 나오는 이러한 분위기다. 자,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이죠? 그죠? 자, 우리 사드신호 한번 갖다 붙여볼까요? 자, 사드 신호를 갖다 붙여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있죠. 자, 아침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스탑. 다이렉트로 그냥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살짝 매수가 나왔었죠. 여기 살짝 매수 나왔고요. 매도 신호 드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여기까지 매도. 또 여기까지 매수.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계속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번갈아 가면서 올랐는데 요게 이제 좀센 매수였죠. 요런 게 10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세게 올라왔고 매도 요것도 컸고 오늘은 진짜 노다지였습니다.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면 알겠지만은 여러분들 선물하시는 분들은 오늘 사드 신호대로만 했으면 대박이 났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루 일당을 30 정도 잡았다. 30에서 50 정도 잡는다. 그러면은 미니멈 지금 200에서 300 정도는 벌었어야 돼요. 왜? 그 정도로 많이 움직였으니까. 물론 뭐 저도 뭐 그만큼 벌었느냐? 아니에요. 저도 뭐 중간에 손절도 하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충분히 수익 났고 지금 최근에 선물 수익 난것 중에는 최대한 수익이 났습니다. 이따 이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이랬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코스피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도 긴 꼬리 달고 올라왔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3% 넘게 빠졌다가 지금 꼬리 달고 올라왔는데 아직도 마이너스긴 하다. 코스닥 마찬가지 마이너스 0.5%까지 0.3%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도 마이너스다. 자,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일 갭으로 뜨겠죠. 저는 미국장 오늘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뭐 크게 아까 제가 이제 매매 물론 이따 시장을 봐야겠지만은 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일찍 발견해서 먹은 종목 상한가 간 종목이 두 개나 있어요. 그쵸?
지금 세린비엔지 도화 엔지니어링 상한가 왔는데, 세린비엔지 이거 마침 처음에 스타트 될때 세린비엔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따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도화 엔지니어링 여기죠. 링이 빠진 거고요.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슈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얘가 상까지 가더라고요. 저는 중간에 내려왔어요. 중간에 매도를 쳤는데 상까지 갔고, 에스폴리텍은 플라스틱 관련한 종목, 그쵸? 한일사료는 한일사료 플러스 현대사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현대사료까지는 뭐죠? 사료 관련한 테마죠. 사료 관련한 테마로 해서 한일사료, 현대사료 이두 종목 계속 움직임이 나온다고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다스코. 다스코는 이게 아스팔트로 올라온 거더라고요. 얘가 다스코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죠? 전쟁 관련한 종목도 뭐 있죠? 아, 스페코. 여기에 스페코도 같이 올랐습니다. 자, 다스코가 올라온 거는,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해서 도로, 이제 다시 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도로 관련해서 아스팔트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스코가 올라왔고, 현대 코퍼레이션도 이것도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따가 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크라이나 이슈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걸로 해서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죠?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 이것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한 이슈로 올라오는 거예요. 세린 비엔지 같은 경우는 얘는 플라스틱으로 올라온 거죠. 맞다. 아까 플라스틱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까지 먹었던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재방송을 한번 돌려보세요. 재방송을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장 빠른 포인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말씀드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만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세린 BNG, 그 다음에 나풋. 저기 도화 엔지니어링 예 이렇게 해서 두 종목 갔는데, 세린 비엔지는 플라스틱 관련한 종목이죠. 플라스틱 예 플라스틱이고, 그 다음에 나프타 관련한 종목인데, 역시나 이것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플라스틱 가격, 플라스틱은 이슈가 오늘 있었어요. 그쵸? 플라스틱 이슈는 이제 그 생분해 되는, 그러니까 썩는 플라스틱이죠. 썩는 플라스틱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해서 이 세린 비엔진은 올라온 거다. 얘 말고선도 플라스틱 관련한 종목들이 몇 종목이 올랐죠. 지금 보면 지금 에스폴리텍도 올랐고, 그 다음에 MPK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MPK도 플라스틱 관련한 종목이고, 세오글로벌도 플라스틱 관련한 종목으로 다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관련한 종목, 나프타 플라스틱 관련한 종목 움직임 나왔고, 도화 엔지니어링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이죠. 예전에 한번 우크라이나에 공사를 한 적이 있대요.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어가지고, 도화 엔지니어링,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 나오면, 예, 재건 이슈가 나오면 도화 엔지니어링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매매한 것들. 최근에 선물 매매한 것 중에서 가장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100만 원짜리가 하나, 이것도 90만 원이니까 두 개, 그다음에 세 개, 네 개,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 100만 원짜리 하나, 여기에 200만 원짜리 하나. 그죠? 여기 항생도 지금 수익이 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수익이 나면 진짜 좋겠어요. 매일매일. 그렇지만 맨날 맨날 이렇게 변동성이 클 수는 없어요. 선물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다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그쵸? 선물 매도로 해서 수익을 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 매수로 수익이 나는데, 웬만한 주식 수익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물론 뭐 주식 종목 잡아가지고 그 종목이 상한가 간다 그러면 그 종목이 더 많이 가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한 5에서 10% 올라온다 그러면 선물이 훨씬 더 수익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선물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PK9.KR이에요. PK9.KR 가시면
여러분들 기초 강의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미리미리 배워두셔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시장이 폭락을 할때 여러분들이 견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희가 제가 수익난 종목 세 종목 세린비엔지부터 한번 볼까요? 자, 예, 세린비엔지. 세린비엔지는 바닥에서 올라올 때 처음 올라올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플라스틱 관련한 이슈로 해서 살짝 움직임 나왔다가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 들어갔거든요. 아, 예, 이 종목 말고요. 자, 세린비엔지. 얘는 사드 신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응? 아, 됐다. 자, 세린비엔지 한번 볼게요. 자, 세린비엔지. 지금 보시면, 자, 세린비엔지가 얼마나 세게 올라오는지 보이시죠? 여기서 살짝 올라오다 한번 꺾었어요. 그쵸? 한번 꺾었다가, 그 다음에 여기 살짝 밀었다가 얼음 만들고, 그 다음에 바로 올라와서 2차 얼음까지 가서 상한가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7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수익을 냈어요. 물론 상한가하고 저는 예, 뭐다 정리를 했지만 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DJI도 상 들어갔죠. DJI도 상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빠르게 DJI 제일 먼저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상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는 무너졌죠. 챙기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140만 원 저는 챙겼고요. 그 다음에 BK 탑스는 오후장에 이슈가 돌았습니다. BK 탑스. 자, 지금 세린비엔지 같은 경우도, 세린비엔지 같은 경우도 이슈가 있었죠. 세린비엔지를 갖다가 제가 아까 언제 말씀드렸냐면은, 자, 세린비엔지를 갖다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 게, 여기서 말씀드렸나 보네요. 자, 세린비엔지. 여기 보면 9시 15분에 말씀드렸죠. 9시 15분이면은 세린비엔지가 상 들어갔을 때인가요? 그 전에 움직임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9시 15분이면은 거의 상 들어가기 일부 직전이었을 거예요. 아, 여긴가 보네요. 그쵸? 9시 15분이면은 얼음 된 다음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상한가까지 바로 스트레이트로 붙어버렸습니다. 실제적으로 플라스틱 관련한 종목 아침에는 세린비엔지가 대장이 아니었어요. 에코플라스틱이 대장이었죠. 에코플라스틱이 대장이었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이 아침에는 대장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린비엔지 나오기 전에 에코플라스틱이 올라왔고 한번 죽었다가 다시 올라왔고요. 에코플라스틱에서 세린비엔지로 상 바뀐다 그 바뀐 다음에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말씀드렸고 DJI. 자, DJI도 아침에 그냥 스트레이트로 움직임 나왔는데, DJI도 제일 먼저 말씀드렸을걸요? 네. 어쨌든, 여기서 방송을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샤우팅 하는 거를. 이것도 150만 원 수익 났고. BK탑스. 자, BK탑스는 지금 보시면 꿀럭 올랐다, 퍼졌다. 요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한번 먹고, 여기서 한번 먹고, 두번 먹었을 거예요. BK탑스가 뉴스가 있었거든요. 자, BK탑스가 장중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BK탑스 최대주주 시총 200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메이커에게 2460원 지금 가격이 얼마죠? 지금 가격이 1900원 그쵸? 1900원이고 자, 요거 135 5월 10일 남일이에요. 내일이에요. 내일 그것 때문에 움직임 나오고 있고 2시 6분에 말씀드렸어요. 2시 6분이면 어디냐면은 이게 2시 4분, 5분, 6분, 여기네요. 5분, 6분. 자,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말씀드렸고, 지금 얘가 한번 올라, 저는 여기서 움직임 나올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BK탑스도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거 말고, 움직임이 막 나오는 걸 보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해서 11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시간으로는 밀렸어요. 그쵸?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를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왔다 떨어진 종목이 엄청나게 많죠.
자, 그걸 못 믿겠다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항상 보여드리는 게 있어요. 그쵸? 자, 여기서 보면, 자, 범위 지점에서 10만 주 이상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는, 예, 거래량. 거래량을 갖다가 10만 주 정도 해놓고, 얘를 갖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느냐, 가격 조건에서 주가 등락률 5% 이상. 자, 요렇게 해놓고 검색을 합니다. 자, 그러면 5% 이상 올라온 종목이 지금 몇 종목이에요? 68종목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종가 얘기고 고가로 한번 바꿔보죠. 고가로. 자, 100, 최소한 100종목 이상 뜰 거예요. 154종목. 그죠? 154종목.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154종목이 떴다가, 그죠? 예, 그 중에서 한90종목 정도는 무너졌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는 게 좋겠죠. 제가, 이거 아까 세린비엔지인가요? 예, 세린비엔지가 왜 상갔는데 매도를 했느냐? 자, 상가고 떨어진 종목이 많을까요? 상을 붙이고 있는 종목이 많을까요? 요것도 아주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조건식을 갖다가 요건 아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를 갖다가, 자, 상가려면 대충 28% 이상이라고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수정을 해서 고가로 해서 찍어놓고 보면, 자, 이 종목이 오늘 28% 이상 올라온 종목이에요. 자, 요거를 실시간으로 검색을 딱 때려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종목들, 자, 28% 이상 오늘 올라온 종목 중에서 두 종목만 상한가 갖고 나머진 다 박살났죠. 그죠? 이것도 이건 아니네. 얘네 세 개는 아니고. 얘네 세 개는 볼거 없고. 자, 지금 보면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지만은 많이 올라온 것 중에서 지금 3분의 2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린비엔지도 저는 이제 25%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얘도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렇게 될 거예요. 아, 상가도 안심을 못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수익을 챙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매일매일 오늘만 같아라. 예, 그러면 좋겠다. 예, 말씀드렸고요. 자, 5월 11일 내일이죠.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1일 내일 움직임 나온 거쫙 둘러보면 오늘 나왔던 종목들이 대부분 눈에 보일 거예요. 그쵸? 그 종목들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왜 올라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MPK. 자, MPK가 지금 올라온 거는 아스콘 관련한 종목입니다. 예, MPK가 장중에도 움직임이 나왔었죠. 지금 MPK는 플라스틱으로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쵸? 예, 플라스틱, 그 다음에 MPK. 이게, 뭐죠? 아스콘. 코발트라고, 저기 뭐죠? 아스팔트 관련한 종목. 그죠? 아스콘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MPK 올라왔고, 그 다음에 얘는 플라스틱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왔는데, 400만 주면 내일 꽤 세게 올라올 것 같아요. MPK는. 내일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저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종목 꽤 세게 움직임 나왔습니다. 자, MPK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그 다음에 나프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대양금속. 자, 대양금속은 오늘 빠졌다가 살짝 올라왔는데, 장 끝나고 이슈가 들었어요. 자,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689억. 전년 동기 대비 74%. 영업이익 101억. 전년 동기 대비 667%. 그것 때문에 지금 7%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자, 에코플라스틱. 자, 에코플라스틱, 나프타 관련한 이슈겠죠? 지금 6% 정도 올랐고, 이거는 MPK의 후발주로 움직임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에코플라스틱.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쫙 올라왔다가 막판에 엄청 빠졌는데 다시 올라왔죠. 자, 장중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빠지면 무조건 챙기세요. 올라오다가 빠지면 무조건 챙기세요. 아시겠죠? 그거 항상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제, 주린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종목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이제 수급이 들어옵니다. 수급이 들어왔는데 뭐 우연히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해가지고 얼음도 되고 여기서 이제 계속 수익이 나고 이 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여기서부터 한10% 이상 수익이 났다고 치면 얘를 갖다가 분할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이 좀씩 떨어지죠. 떨어지면 여기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되냐면 아, 여기만 돌파하면 다시 매도를 해야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내 마음을 아는지 여기서 살짝 올라오다가 또 빠져. 살짝 올리고 또 빠져. 살짝 올리고 또 빠지다 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이었는데, 이게 이제, 아, 예를 들면 한10% 정도 수익이었는데, 지금 다시 본전에 팔려니까 아깝거든. 그러니까 못 팔게 돼요. 그러면 계속 갖고 있게 되죠? 계속 갖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이나 매매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이러한 집착이 있어요. 한번 오랜만에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걸 수익을 갖다 계속 버텨야겠다는 분들인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에코플라스틱 봐도 알겠죠? 에코플라스틱도 그렇고 뭐 이런 종목이 한두 종목인가요? 세오글로벌. 자, 세오글로벌도 플라스틱 관련한 이슈입니다. 나프타 관련한 종목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 지금 얘도 크게 올라왔다가 지금 빠진 상황이고 시간으로 얘는 6% 그래도 올라왔네요. 4%. 자, 그 다음에 코드네이처. 자, 코드네이처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이슈였거든요. 신재생 관련한 이슈였는데 글쎄요. 4일날 이날인 거예요, 아마. 4일날 115억짜리 삼자배정 유상증자 해가지고 지금 상한가 들어갔죠. 근데 그 다음부터 지금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글쎄요 저점에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얘가 지금 어느 정도 여기에 박스권에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박스권 돌파하면 꽤 올라오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뉴스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 예, 신재생에너지 4월 4일날 115억 3자배정 유상증자 요거 말고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영풍재지. 자, 영풍재지 외국계도 가세 영풍재지 인수 좀 불꽃이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풍재지가 지금 M&A 시장에 나와 있나 봐요. 그쵸? 그것 때문에 지금 영풍재지를 갖다가 외국계에서도 뭐 매수를 한다, 뭐그 인수전 들어왔다, 뭐 요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관련해서 지금 몇 종목이 다 같이 움직임 나오네. 영풍재지, 큐캐피탈, 그죠? 예, 큐캐피탈도 인수전 참여, 뭐 요거 때문에 올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외국계도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얘가 올라오니까 한 종목이 더 왔죠. 없나요? 아, 얘네 그냥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이스틸. 하이스틸은 오랜만에 철강주가 한번 올라왔어요. 그쵸? 철강주, 저가철강주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 뭐 그냥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노터스. 자, 노터스는 내일 한번 잘 보세요. 자, 요거 올라왔어요. 1대8 무상증자. 제가 좋은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이슈인데 이날 빼버렸잖아. 그죠? 상한가 못 만들었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올렸다가 뺐거든요. 자, 내일 갭으로 뛰어서 어떻게 할것 같아요? 내일 날아갑니다. 제가 봤을 때 노터스라는 회사, 이 회사 이거 사고 한번 칠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잘 지켜보세요. 아시겠죠? 자, 현대 에버다임. 현대 에버다임은 오늘도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 그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이라서 현대 에버다임이 움직임이 좋고 지금 차트도 나쁘지 않은데 실적이 나왔어요. 자, 1분기 실적 발표 연결 기준 902억, 전년 동기 23%, 영업이익 44억, 전년 동기비에 비해서 1955%. 와, 아니 44억이 2000%면 전년 동기에는 얼만큼 했단 얘기예요? 와, 2000% 200%만 돼도 4억이고 2천만 원이었단 얘기네. 전년 동기에 그 엄청나게 올라왔네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오긴 했는데 금액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웨이버스.
웨이버스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융봉합 활용 체제에 구축했다는 뉴스가 떴어요.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 움직임 나오나 보시고요. 코론 플라스틱. 자, 코론 플라스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우려 속에 나프타 플라스틱이죠. 관련해서 가격 상승한 거 그걸로 있어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2.3% 올랐습니다. 자, 지금 이제 차트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자, KB 오토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쭉 올라오다 수급 들어오다 그냥 패대기 쳐버리죠. 이런 종목들 요즘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예. 자, 쭉 올라오다가 1승 같은 경우도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홈센터 홀딩스도 이슈 들어오다가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확. 얘도 마찬가지. 다보링크. 다보링크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얘도 올라오다가 빠지고. 요즘 이런 종목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죠? 음봉이 나오면 반청 내지 정리. 이렇게 빠지는 거 많아요. 이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 넘게 빠진 거거든요. 와, FR택이 아침에 통신 관련한 종목들 좋았는데 여기서 그냥 패대기 치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일 본다. MPK 무조건 내일 날아갑니다. MPK 날아가면 에코플라스틱 날아가겠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새우글로벌도 움직임 나올 거고. 대양금속은 글쎄요, 실적 가지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저는 요두 종목만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터스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나머지는 테마 돌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2022년 5월 10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5월 10일 상한가 급등주예요. 세린비엔지, 자, 도화엔지니어링부터 해서 바이온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린비엔지. 자, 세린비엔지 올라왔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우려 속 나프타 관련한 종목 세린비엔지. 자, 나프타 관련한 종목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요렇게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종목들 세린비엔지, 에스폴리텍, MPK, 새우글로벌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도화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스트레이트로 올라왔는데 하도 쫄다 보니까 여기서 정리하고 여기서 반매도 하고 여기서 올총. 그죠? 별로 먹질 못했어요. 네. 그렇지만 역시나 얘도 쭉 올라와서 상한가까지 바로 붙어버렸죠. 자, EU의 외교 수정, 러시아 외환, 자산 압류를 통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용. 그러니까 뭐죠? 러시아의 외환 자그 자선 자금을 갖다가 압류를 해서 그걸 갖다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한다는 얘기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은 오늘도 움직임이 좋았어요. 요런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 도화 엔지니어링, 다스코, 스페코, 데모, 수산중공업, 정도까지 현대 에버다인까지 보면 좋겠죠? 예. 자, 에스폴리텍. 자, 에스폴리텍은 플라스틱 관련한 종목입니다. 나프타 관련한 종목이고요. 지금 올라왔고 2.7% 올랐습니다. 진짜 오늘도 많이 올랐다가 오후장에 좀 밀렸어요. 그쵸? 오후장에 좀 밀렸고요. 구형테크. 구형테크는 아침부터 되게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지금 보면 여기 올라왔다가 패대기 치는 거 보세요. 올라오면 패대기. 올라오면 패대기. 올라오면 패대기. 올라오면 패대기. 와. 진짜 조지아에 공장 세우기 쉽지 않겠다. 그죠? 이 정도로 난리를 칠 만한 그런가요? 시간으로도 밀렸습니다. 어쨌든 요건 패스. 한일사료. 자, 한일사료도 장중에 엄청 올라왔고요. 현대사료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제가 이두 종목 다 드렸죠. 여러분들 아마 사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현대사료도 사력이 들어있고 한일사료도 세력이 들어있어서 지금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 꽤 세게 올라와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거는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뭐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야간에 하는 이 동영상을 매일매일 보고 듣고 혹시나 반복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압니다. 현대사료 수급 들어옵니다. 한일사료 수급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 이거는 세력들이 들어있으니까 배팅을 할수 있겠구나. 그래서 배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를 위해서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스코 마찬가지 도로 안전 시설물 관련한 걸로 해서 올라온 겁니다. 예, 도로 안전 시설물. 그쵸, 도로 시설물 관련한 걸로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용어로 움직임 나온 거고. 웅진. 자, 윤석열 테마. 그죠? 윤석열 테마. 그 다음에 웅진에너지 인수권 관련해서 움직임 나온 거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보링크. 다보링크는 특별한 뉴스가 없는데 지금 이 종목이 얼마나 심하게 움직인지 아시죠? 자, 올라왔다 패대기. 올라오면 패대기. 올라오면 그냥 패대기. 말이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무조건 챙기는 게 최고입니다. 국보. 자, 국보는 카리스마 국보가, 아, 카리스마 국보가 아니라 카리스 국보가 우크라이나랑 1조 6천억 건설 사업 MOA를 체결했다는 인수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예. 현대 코퍼레이션. 자, 철도, 국가철도공단, 과거에 우크라이나 고속철도 MOU 체결했다는 것 때문에, 고속철도 관련한 걸로 해서 현대 에버다임 홀딩스, 아니,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 고속철 사업이네요. 예, 고속철 사업 MOU로 움직임 나왔고, 장중에 얘는 그나마 지금 세게 움직임이 나왔고요, 이슈. 현대 코퍼레이션은 이슈가 언제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 여기서부터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리딩클럽에 오시면 정보를 빨리 받는다고. 1시 30분이거든요. 얘가 올라온 게 1시 41분이에요. 1시 30분이면 여기네. 37분. 그죠? 35분. 한참 전이네. 1시 30분 여기네, 여기. 1시 20분. 27분. 여기가 30분인가요? 아, 여기가 1시 30분이네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올라왔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빠른 정보가 이슈가 안 먹히는 종목이 많아요, 요즘은. 근데 한번 먹히면 최소한 10% 이상은 먹는다. 여러분들이 리딩클럽을 잘 이용하시면 이런 걸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나노 CMS. 1분기 실적이 좋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왔는데, 나노 CMS 못 건드렸습니다. MPK. 자, 국내 유일 우크라이나 재건 필수 아스팔트 개질 생산 이슈라는데 뭔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스팔트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MPK 올라왔고, 바이온. 바이온 장중에 아침에 세게 올라왔죠. 그리고 안 빠지고 뭐 하는데 얘도 뭐 출렁출렁출렁출렁 했는데 마지막에는 오후에는 무너졌습니다. 광명시에서 의료복합 클러스터, 의료기기 제조시설 준공, 그다음에 장상 피복제 품목허가 추진이라는 건데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는 말 그대로 먹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이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보면 내일 움직임 나올 만한 거 일단 세린비엔진은 올라올 거고요. 세린비엔진 올라오면 에스폴리텍 다시 또 올라올 겁니다. 같이 보시고요. 그다음에 도화엔지니어링은 글쎄 단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볼 만한 게 없네요. 도화 엔지니어링까지, 예,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나스닥이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죠?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장이 무너진다면 실망 매물까지 해서 오늘 들어온 물량도 토해내면 꽤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는 거 겁나지 않는다 그러시는 분들은 계속 하세요. 그렇지만 나는 좀 겁나고 수익 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선물 공부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 확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나라장처럼 미국장이 멋지게 반등하는 걸 한번 기대해 보고요.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